올해 상반기 PF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가 1년 새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.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발행 금액은 11조 9천억 원대, 건수는 336건으로 전년보다 50% 이상 감소했습니다. 지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최근 철근 누락아파트 사태까지 이어져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